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토성도장의 배추 수확량은 약 3천 포기. 매서운 찬바람 속에서도 김장 작업은 계속됩니다. 토성도장만의 특별 배추 절임 비법. 3일간의 토성도장 김장 당근이 지금 시작합니다. 금강산의 첫 봉인 신선봉. 그 자락 아래 위치한 배추밭. 약 300평 규모의 밭에 수도인들이 모여 배추 수확에 한창입니다. 배추를 비스듬히 눌러 쓰러뜨린 다음 칼로 뿌리를 잘라 시든 겉잎을 정리하면서 수확합니다. 오늘 좀 얼어가지고 잘 안 돼요, 뿌리가. 수확할 때 시든 겉잎을 정리하고 흙을 제거해주면 배추 절이기 전 다듬는 작업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배추 상차로 이어지는데요. 뽑아놓은 배추를 서로 주고받으며 트럭에 싣습니다. 어우, 실하네요. 쉴 틈 없이 서로 손발을 맞추며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금세 화물차 진간이 배추들로 가득합니다. 고된 작업 속에서 주어진 잠깐의 휴식. 밭가스 한 모금에 피로가 풀립니다. 배추를 가득 실은 트럭은 밭을 가로질러 이동합니다. 트럭이 도착한 곳은 토성수련도장 내수동 뒤편. 배추 하차 작업이 한참입니다. 배추 오면 항상 이쪽에다 닦거든요. 닦아가지고 이제 닦을 때 끄집어 내가지고 닦으니까 자리가 넉넉하지가 않아서. 내일 수월한 작업을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내일 연승들이 있어가지고요. 일단 배추 따고 한쪽에서 자리고 작업을 해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차게 불어오는 새벽바람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이때 어둠 속을 뚫고 어딘가로 향하는 사람들, 작업 지원을 해줄 연수생들입니다. 도착한 이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배추를 작업대로 내리는 일. 밤새 추위에 떨었을 배추를 하나씩 작업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연수생들은 옹기종기 모여 배추를 반으로 가르고 다듬습니다. 칼이 다 안 들어가. 어우, 굵직하네요. 살짝 계세요. 많이 베면 안 돼요. 다 너덜덜 되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노란 배추 속이 맛있어 보이네요. 다른 양들도 너무 느끼기 많아서 안 돼요. 약간 너무 하얗게 만드는 거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서로의 작업 방식을 공유하는 연수생들. 쌈 싸먹으려고요. 예. 김장용이 아니에요. 배추라서 쌈 싸먹는 게 알 것 같아서. 김장용이 아니에요. 김장용으로 어느덧 동이 터오르고 매섭게 불던 바람도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동해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태양이 떠오릅니다. 밝아오는 아침을 맞이하는 연수생들의 손놀림이 좀 더 빨라집니다. 아, 작업 교대자들이 들어오는군요. 온전한 배추는 김치가 되고 겉 배추 잎은 시래기로, 그리고 상하거나 진딧물이 너무 많아 먹지 못하는 것은 사슴 먹이로 쓰인다고 하니 결국 그냥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실린 것들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사슴먹이. 아, 사슴먹이로 가는 거예요? 네, 겨울에 사슴먹이 참 좋습니다. 아, 이게 한철 먹이가 돼요. 작업의 별미, 참시간을 알리는 우렁찬 외침이 들립니다. 아침 추위를 달래줄 떡국이 나왔네요. 파, 송송, 계란, 닭. 떡국에 새하루 옹심이가 가득하니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작업자들의 입맛에도 딱 맞나봅니다. 맛있네. 차로 20여 분을 달려서 도착한 곳. 해양 심층수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토성도장만의 김장 비법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데요. 김치의 아삭함을 더해주는 비법은 바로 해양 심층수. 배추 절임을 위해서 약 6톤의 해양 심층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해양 심층수는 605m 아래 깊은 곳에서 뽑아올리는 바닷물로서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해양 심층수를 담을 절임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점점 능숙해지고 있어 지금. 아, 우리가 그동안 설치에 대한 노하우가 잠시 묵혀 있다가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조립하다 보니 매번 네, 새롭습니다. 네. 핀이 안 맞는데. 아, 핀은 해수탕에 들어갈 배추들이 바람을 맞으며 채비를 마쳤습니다. 수조 설치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조가 바람에 날리지 않게 일정량의 물을 받습니다. 손질된 배추를 절일 준비를 합니다. 운반조가 배추를 수조에 넣어 심층수로 먼저 적셔줍니다. 소금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꾹꾹 눌러줍니다. 그리고는 소금을 추가해 배추를 절여주는데요. 너무 짜도 안 되지만 배추 육질이 단단해서 덜 절여지면 간이 배이지 않고 맛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수조 양 끝에서 차곡차곡 재워 나갑니다. 바닷물인 해양 심층수를 간수로 사용하는데도 소금을 투입하네요. 배추 사이사이에 소금을 팍팍 넣어줍니다. 배추를 절일 때는 무엇보다 염도가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심층수는 바닷물이지만 간수로 사용하기에는 싱겁답니다. 펴 여기다 이쪽으로. 여긴 다 절거진 필요가 없어. 해양 심층수 하면은 배추가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아삭함도 있고 밀라도 들어서 달달한 맛도 있고 영양가도 많고. 여태까지 김장하기 전까지 드신 게 21년 김치예요. 몇 달 전에 먹었던 게 다 21년 김치거든요. 근데 물러짐이 하나도 없고 더 맛있어요. 아, 그래서 김치 맛이 아삭하고 맛있었군요. 쉼 없이 작업은 이어지고 이제 절임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간수 작업에 앞서 상판 작업을 하는데요. 물을 채울 때 배추가 뜨지 않고 잘 절이도록 상판을 덮습니다. 준비된 심층수가 채워집니다.
식당 안에서는 김치를 버무릴 양념 준비로 분주합니다. 10여 가지의 부채료들이 준비가 끝나고 양념으로 들어갈 재료들을 아, 골고루 섞어줍니다. 가지 키스, 아 매실액 키스 매실. 노를 젓듯 외수분들의 주걱 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배추는 잘 절여졌는지 궁금해집니다. 생생하던 배추는 소금에 절여져 풀이 죽어 있네요. 이제 배추 세척 시간입니다. 현재는 염도가 높기 때문에 배추를 씻어내야 합니다. 염수를 알맞게 빼주기 위해서인데요. 한쪽에서는 절여진 배추를 꺼내고 세척하는 곳으로 날라줍니다. 배추 세척조는 깨끗하게 배추를 씻고 배추는 다시 물기를 빼는 곳으로 갑니다. 컨테이너를 나르는 사람, 물을 대주는 사람, 배추를 세척하는 사람, 자신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쿠! 물벼락을 맞아도 웃고 넘어가는 대인비다운 면모. 소리 없이 작업에 열중하는 외수들. 작업이 진행될수록 사뭇 진지해지는군요. 세척을 마친 배추는 가지런히 놓여집니다. 물기를 빼기 위한 과정인데요. 햇살에 비춰진 배추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오후 시간. 배추의 물기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배추 손질 차례입니다. 배추의 겉잎과 뿌리 부분을 먹기 좋게 다듬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기 좋은 부위만 담게 됩니다. 저희들 다 합니다. 거의 웬만한 일을 거의 하죠. 건축도 하고 고용도 하고 손질도 쓰고 여기는 때에 따라서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할 때가 다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양념 작업이 시작됩니다. 양념이 지게차에 엎어 등장합니다. 꼼꼼하게 양념을 배추 한 면에 살살 발라주니 새하얗던 배추가 붉은 빛깔의 먹음직스러운 김치로 탈바꿈합니다. 작업은 고되도 김치를 맛있게 먹을 도인들을 생각하면 더욱 힘이 납니다. 제가 아직 배우는 중이라 정확한 저만의 노하우는 없고 노하우를 앞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뭔 맛이에요? 양념을 마친 배추는 가장 긴 겉잎으로 예쁘게 묶어주는 것이 포인트. 감싸놓으면 덜 빠지고 잘라놓으면 덮어놓으면 김치 무로 잘 금방 빠지고 물 빠질 때도 요리해놓으면 양념이 잘 안 빠지고
정성을 담은 김치는 저장통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무슨 작업 하시는 거예요? 당기라고요? 아, 바닥에 양념이 빠지지 않도록 이게 이런 식으로 쭉 싸서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양념이 빠지지 않게 뒤집어서 넣는 것이 핵심이군요. 이렇게 완성된 김치는 저장 창고로 이동되었다가 도장 식당의 식탁에 올려지게 됩니다. 저녁 6시, 비어있던 저장통이 김치로 가득 채워지니 땅거미가 깔립니다. 이제 작업 뒷정리가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착용했던 장갑과 앞치마에는 작업자들의 노고가 묻어납니다. 작업하는 날씨도 되게 좋고요. 순조롭게 끝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배 많이 오셔가지고 김치 많이 드셔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김장할 수 있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김장김치와 수육, 따뜻한 고기 한 점에 오늘의 고단함을 잊습니다. 아우 맛있다. 금강산의 정기로 자라난 배추 3,000포기, 해금강의 기운을 담은 해양 심충수를 간수로, 금강산 토성수련도장 수호자 종사원 연수생들이 함께하여 2023 토성수련도장 김장을 마쳤습니다.